무비프레스 시청자 여러분, 호스트 그리썸입니다. 2020년 8월 22일 세계를 뜨겁게 만든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올 6월 샌디에이고 코미콘이 취소되면서 갈 길을 잃어버린 코미콘 팬들을 위해 DC 코믹스의 영화, 게임, 그리고 코믹북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를 공개하는 온라인 페스티벌, 바로 DC 팬덤이 열렸습니다. 우리 시간 8월 23일 새벽 2시부터 24시간 동안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공개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DC Fandom Hall of Hero. 2017년 개봉한 DC 코믹스판 어벤져스인 저스티스 리그. 이 영화는 감독이 중간에 교체되는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겨우 개봉을 했지만 평가와 흥행 모두에서 아주 최악을 보여준 영화입니다. 하지만 교체되었던 감독인 조스 웨던의 편집본 대신에 원래 작업을 진행했던 잭 스나이더 감독의 버전이 새롭게 나온다는 소식이 얼마 전부터 전해졌고요. 이번에 공식적으로 스나이더 컷 티저 영상과 함께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알려진 내용은 스나이더 컷의 총 러닝 타임이 4시간이고 이거를 4파트로 나눠서 HBO Max를 통해 미니 시리즈로 공개한다는 내용인데요. 공개한 이후에는 총 4시간 버전의 영화 한 편으로 합쳐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HBO Max가 아직 서비스 전인 나라에게 배급을 하기 위한 전략인 것 같은데요. 이번 티저 영상을 보면 기존 저스티스 리그에서 보지 못했던 아주 흥미로운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확실히 좀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화면비는 기존의 1.85대 1에서 1.66대 1로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 재밌는 점은 화면 가장자리에 공백이 있는 형태로 공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좀 더 전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 영화는 상영하는 포맷별로 보여지는 정보값에서 차이가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인데요. 티저 영상의 화면비를 보고 아, 이 정도의 화면비에 촬영 원본이 있다면 IMAX로도 상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행사를 통해 가장 기대했던 저스티스 리그 스나이더 컷 과연 과거의 흑역사를 지울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Demons has fought in how many hells? He's never fought us. Not us united. DC 영화 중 가장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배트맨 시리즈. 이번에는 요즘 연기에 물이 오른 영화 테넷의 주인공 로버트 패틴슨이 브루스 웨인 역할을 맡은 배트맨에 대한 티저가 공개됐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벤 애플렉이 주연과 연출을 하고 DC 확장 유니버스의 한 편으로 기획되었던 배트맨 단독 주연 영화는 어른들의 사정으로 결국 기존 DC EU와는 관계없는 독자적인 시리즈로 나오게 됐는데요. 클로버필드 그리고 혹성 탈출 시리즈로 연출력을 인정받은 맷 리브스 감독의 연출로 2021년 10월에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예고편에는 그동안 말이 많았던 로버트 패틴슨의 배트맨 비주얼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우려할 만한 게 그동안 배트맨 역할을 맡았던 배우들에 비해서 로버트 패틴슨의 연기가 그 기량이나 연기자로서의 아우라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티저가 공개된 이후에는 아 정말 새로운 느낌의 브루스 웨인 나왔다 이런 박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레드톤의 화면도 이 영화의 분위기를 연상케 하는데요. 배트맨이 악당들을 아주 조져놓는 장면에서는 아 이 영화의 폭력성 상당하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벌써부터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작들에서 보여준 악당들에 대한 연민 그리고 폭력의 한계를 두는 배트맨이 아니라 자경단으로서의 목적이 충실한 그런 새로운 모습의 배트맨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고편 뒤에 공개 날짜 부분도 정말 센스가 넘치는데요. 숫자 1을 물음표로 바꿔서 아, 이 영화의 메인 빌런이 바로 수수께끼 악당 리들러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배트맨 시리즈 아마도 내년 최고의 기대작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원더우먼 소식입니다. 사실 벌써 개봉을 했어야 하는 원더우먼의 두 번째 영화인 원더우먼 1984. 결국 올 10월 2일로 개봉일이 바뀌면서 이번 행사에서는 새로운 예고편을 공개했는데요. 뭐 새로운 정보가 많다기보다는 이번 예고편의 흥미로운 점은 메인 빌런 중 하나인 치타가 드디어 공개됐다는 점입니다.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코미디언 중 한 명인 크리스틴 위그가 다크한 이미지의 빌런으로 등장한다? 아 그거는 정말 괴리감이 컸었는데요.
하지만 공개된 영상에서의 치타의 모습은 그런 우려를 날려버리듯 아주 화려한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곧 만나볼 수 있는 원더우먼 1984 무사히 개봉하길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시리즈인 블랙 아담에 대한 티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드웨인 존슨이 주인공 블랙 아담을 맡았다는 소식은 일찌감치 전해졌었는데요. 이번 티저 영상에서는 실사가 아닌 컨셉 아트를 기반으로 한 화면에 드웨인 존슨의 목소리가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설정에 대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샤잠의 아치에네미 정도로 알려져 있는 꽤나 생소한 캐릭터인 블랙 아담. 원작에서는 잔혹하면서 다크한 캐릭터로 아주 강력한 빌런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그동안 다크 히어로, 안티 히어로가 주인공이었던 시리즈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와 함께 그리고 꽤 흥행을 했던 걸 기억하면 이번 영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런칭시킨 제임스 건 감독. 그러나 과거에 올렸던 불미스러운 트위터 내용으로 후속편 감독에서 하차하게 됐고요. 워너에서는 냉큼 제임스 건 감독을 새로운 영화의 감독으로 영입을 하게 됩니다. 엉뚱하고 톡톡 튀는 캐릭터들의 난장판 액션을 그렸던 가오괴라고 어쩌면 결이 맞는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연출을 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는 수수커 관련된 몇 가지 영상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영화 제작 현장을 스케치한 스닉픽 영상입니다. 아주 유쾌하게 영화 현장을 지휘하는 제임스 건 감독의 모습과 영화의 기본적인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촬영 현장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수어사이드 스쿼드 2 이런 네이밍이 붙지 않은 만큼 전작과의 연관성이 크게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기대하고 있는 마고 로비의 할리퀸의 모습 이번 시리즈에서도 만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정말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하는 이번 영화 새로운 감독의 연출에 힘입어 전작의 악명을 벗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큰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DC 팬덤 소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번 행사에는 새로운 DC 코믹스의 게임 그리고 코믹북에 대한 다양한 행사들이 많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흥미롭게 본 DC 팬덤 소식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See you next movie. It's like a whole